이번 주 조용기 목사님 생각하면서 예배 홀로를 했었는데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무엇보다 목사님이 만든 곡이 있어요. 그게 찬송가 중에 얼마나 아프셨나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.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된 길,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최후 승리로 이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찬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이 곡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꼭 간단하지만은 않잖아요.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 가끔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곡 함께 부르시면서 이번 주 여러분의 마음 다잡고 그리고 또 한 주를 힘차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지희였습니다. 그리고 팬리스트 서선희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